꿈을 잡는 프로그램. 꿈의 직업을 잡는 프로그램. 두드림 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휴먼 직업 다큐 두드림 잡.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두드림 잡 제작진이 만나본 오늘의 꿈의 직업 속 직업은 과연 누구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두드림 잡에서 소개할 직업은요, 아름다운 영상과 사진을 선보이는 직업, 바로 촬영 감독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촬영 감독. 좋은 영상과 사진으로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죠. 그런데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고 합니다. 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의 주인공이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두드림 잡! 두드림 잡과 함께할 주인공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선 제작진. 과연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착한 곳은 잠실 종합운동장 내 스킨스쿠버 풀장입니다. 별다를 게 없는 수영장.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언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물속을 헤쳐나오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십니까. 수중촬영감독 박윤철입니다. 다이빙과 수중촬영의 대가 박윤철 감독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수중 촬영이 있어서 미리 지금 연기자들하고 뭐 호흡 맞추고 촬영 테스트 중입니다. 인어처럼 유연한 모습으로 물 위로 올라온 이분, 바로 배우 박소미 씨네요. SBS 정글의 법칙에서 오지 수중 촬영을 위해 물속 적응 훈련 중인데요. 수중 연기가 만만치는 않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저 걱정해요. 꼭 가서 들어갈 수 있을지. 감독님들 지도해 주시는 거 어떠세요? 네, 너무 잘해 주시는데 같이 안 가신대요. 근데 옆에 있을 때랑 또 없을 때랑 틀릴 것 같거든요. 없으면 혼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우 박정철 씨도 훈련이 꽤나 고되어 보이는데요. 물속에서 하는 촬영인 만큼 상당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촬영만큼 마음 맞추면 안 돼요. 마음으로는 이해가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하지만 프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연습에 임하는 연기자들. 연기자들도 멋있는 모습을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고, 시청자들도 기왕이면 멋있고 이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바쁜 중에도 이렇게 시간들을 내서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우 박솔미 씨와 박정철 씨 외에도 김병만 씨, 추성우 씨도 이번 촬영에 함께 합류하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또다시 물속으로 풍덩. 박윤철 감독님의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향한 이곳은 코엑스 전시장인데요. 한국 국제 사인 디자인전이 열리고 있는 현장. 이곳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이분들 중 한 분이 아닐까 했더니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멋진 이분.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감독 정재훈입니다. 전시회장 이곳 저곳을 누비며 사진 촬영 삼매경에 빠진 정재현 감독님. 1초가 아까울세라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는데요. 감독님은 사진 촬영을 하면서 뿌듯할 때가 많답니다. 좋은 제품 사진을 찍어서 고객한테 제공했을 때 고객분들이 기뻐하시는 거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정재현 감독님은 모터스포츠 전문 포토그래퍼로 유명한데요. 모터스포츠 사이트도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촬영한 사진들도 많은데요. 아름답고 섹시한 레이싱 모델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요새 이제 모터스포츠 시즌이 끝나서요. 오늘 여기는 지금 디자인 관련된 전시회장인데 여기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사진 사랑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네,
피사체의 아름다움을 예리하게 나타내는 직업, 바로 사진작가인데요. 행사의 현장을 누비시는 정재훈 감독님은 날카로우면서도 정확하게 순간의 멋진 장면을 찾아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먼저 소개된 박윤철 감독님, 시청자에게 좋은 영상을 선보이기 위해 연예인 출연자들과 애쓰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수중 촬영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열심히이신 모습 참 멋져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솔 오빠, 오빠는 만약에 수중 촬영 감독과 사진 촬영 감독 중에 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수중 촬영? 사진 작가? 아, 둘 다 매력적인 것 같아서 선뜻 선택하기가 쉽지 않네요. 방송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정말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멋지고 매력적인 두 촬영 감독님의 일상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두드림 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재훈 감독님의 스튜디오. 자신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 오토살롱에 출연한 모델들 단체 사진이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매년 그 단체 촬영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이제 그 스튜디오 조명을 현장에 설치를 하고 촬영을 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제 카메라를 잘 보고 눈 감은 모델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 사진 촬영하고 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커다란 모터쇼에서 매번 피날레 사진을 도맡을 만큼 정재훈 감독님. 레이싱계에선 알아주는 사진작가랍니다. 그런데 정 감독님,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전산학과에서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근무하고 서울대, 카이스트 박사, 대기업 연구소 출신의 엄친아였던 그 전혀 후회는 없고요. 세상은 저지르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만 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미스디카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모델을 섭외해 멋진 작품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만든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함께 작업할 모델 이은희 씨가 한창 준비 중이었습니다. 요즘 한창 인기를 높이며 레이싱계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걸 이은희 씨.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또 모델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잘 이끌어주시는 편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S라인 환상 몸매 뽐내며 등장한 오늘의 모델.